형벌은 오늘 66 통장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 There are lots of about me. There are lots of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제일 중요한 거 빼먹으면 There are lots of 많으니 있어 많으니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뭐라고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 좀 주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발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There의 뜻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란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뒤에, there 뒤에 뭐가 오는 경우, be 동사가 오는 경우에 거기에 란 뜻이 아니고, 뭐뭐가 있다 란 뜻이며, be 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is, 만약에 there is면 몇 개가 있다는 얘기다? 한 개. 한 개. there are면? 여러 개. 안만 길어봤자 lots of storie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Lots of day. day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다,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문장. Lots of bats live with me, my cold castle. 뭐 하나 야, 빼먹었네. in my cold castle. 와, 그러게. 오. 야, 너좀 멋있어 보인다. 응? 오, 잘했어. 그리고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자, 이런 거 앞제비씨입니다. 빼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My cold castle은 무슨 뜻이야? 나의 차가운 성에서. 아, 그래요? 아, 나의 차가운 성. My cold cast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뭐? What? 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고 있어? where가 되는 거야. 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뭐 연습했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주제 뭐야? 예? 엄마가 한테 들렸을 거예요. 맞나? 전번에 쳤던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몰라? 몰라요. 근데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아니요, 야, 너 일로 그게 와. 아니에요. 너 일로 와. 다 잘했어. 오, 다 잘했는데. BD병은 나왔는데 PQ병 걸렸네, 너. 아, PQ병 네. 걸렸으니까 잘 빨리 돌아가. 치료해 오세요. 만원 받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이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lives 와우. with you 그래. in PQ병, my BD병. cold castle? In my cold 아, castle. in your cold castl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bat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뭐가 살고 있어? What lives? 아주 잘했어. 선생님 뭘 보고 싶냐? 네.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고 그런다? 주어. 누가 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네. 그중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어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뭐 am, is, are도 앞으로 안 가고요. be 동사도 앞으로 안 가고 숨어있던 do, does, did도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안 바뀌고 단 what은 하나인 걸로 생각한다, 여럿인 걸로 생각한다. 하나.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전. 그래서 what lives 또는 who liv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장. I'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그렇지. when When
is you never sleepy?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절대 졸리지 않는다. 누가다? 여기 있죠?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N. 오케이. 그나저나 있잖아. 나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You are. 그러면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을까? 묻고 싶으면 when is you never sleepy겠냐? 아, when are you never sleepy? 응? 똥강아지야! 에? 무슨 이주유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여기 자리에서 금방 오우 이거 다 연습하는데 한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연습하는데? 민철이는? 한 시간 걸려? 30분? 10분? 5분? 30초? 저기 봐. 어? 괜히 빼지 말고 얼마나 걸려? 어? 빨리 죄인은 고백하라. 맨날 전화해야 되는 똥강아지는.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I'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계속해서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그래서 during the 어디 갔어 내 펜? 다가오고 있어. 이제 다가오고 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얼른 생각해 놓아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잠을 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When is it? Are you? When?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누가 다는 어딨어? 우리말로 누가 다는 나는 잔다고 영어로 나는 잔다는 어딨어? I sleep. 그럼 그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그 비동 아니 그 하나씩 두요. 그러면 어떻게 묻겠니? When do you? 슬립? 아, 그렇게 자신이 없어? 슬립의 뜻이 뭐야? 자다. 그럼 이 안에 자다 하다시 두 들어있네. 네. I니까 네. When do you sleep이지 모르겠어. Are you sleep이겠냐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during the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n do you sleep? 끝났어? 나는 이거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너 언제 커다란 상자에서 잠을 자니? 그럼 이번에는 커다란 상자에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ere do you during the day? 난 잔다, I sleep. 넌 자니, do you sleep? 난 잔다, I sleep. 넌 자니, do you sleep? 그 다음에 얘를 넣어야지. 왜 도대체 얘가 이 사이에 왜 끼어드는데? 응? 넌 낮 동안 어디서 잠자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오케이. 이제 감 잡을 때도 됐어. 네. 누가 뭐라고요?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라고 물어봤더니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네, 계속해서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자, 그래서 이따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box filled? What is the box filled? 끝. 이거 영어에서 하면 이거고 나는 이건 궁금하다 안 그랬는데. 오케이. 그래서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오케이, 더 박스 한번 길어봤자 It It is filled with dirt. What is it filled with? 됐습니까? 그래서 dirt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the f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fox is filled with dirt. What is the box filled with?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그래서 myself in the mirror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네. 여기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길어지면 우리말과 달라진다 했죠. 네. 그러면 그렇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can you see? 볼 수 있니 말고요. 볼 수 없니? Who can't you see?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이게 도둑도둑해. 뭐라고?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오케이. 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Really hate garlic.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What do you really hate? 아유가 아니고 do you가 되는 이유는? hate에 하다시가 있어서 하다시 두가 앞으로 가서 오케이. hate에 하다시가 있다? hate의 뜻이 네. 뭐니까? hate의 뜻이 뭐고? 싫어하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그래서 두가 숨어 있었다. 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는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일단 얘가 뭐로 바뀌어? 더? 아, 그. 아, 이게 아. 그 책 할 때 그야. 그 남자 할 때 그야. 얘가 히로 바뀌면 모두 네. 따라 바꿔야 돼. 더즈. 두가 더즈. 그래서 그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What does he really hate? 이렇게 바뀌겠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매우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무엇이 너에게 매우 맛있어 보이니? What? Do you look very delicious? 여기 도대체 you는 왜 넣는 거야? 아, you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주어가 궁금합니다. 네. 누가 사람들의 목소리 뭐 한다 보인다 주어가 궁금할 때 내가 아까 뭐 했는데? 아. 응? 지금 얘가 무엇이 맛있어 너한테 맛있어 보이니까 얘가 what이 됐어. 네. 그럼 어떡할래 그 다음에? What look very delicious to you? 아, what?
그새 또 까먹죠. 네. 내가 what은 순서, 얘가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면 뭔가 네. 안 튀어나온 대신에 뭐라고 he, she, it인 것처럼 행동한다 했지? 네. 근데 무슨 what look이야? 그래서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겠죠? 네.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매우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오케이, 선생님 말한 거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그래. 네. 왜 do가 왜 튀어나와 여기서? 들어갔어. 아까 전에 what do looks 이랬어. 무슨 do가 do does가 왜 튀어나와?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뭐가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뭐가 보여?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s necks very delicious. 아이고 문장이.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자 여기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요거는 뭐다? Is를. 아 is를 줄인 거야. 아, 그랬죠. 아 소유격 응? 뭐뭐의 누구의 점 찍고 s 물론 is의 줄임말일 때도 있어 점 찍고 s가 근데 네. 점 찍고 s가 is의 줄임말일 수가 없어 지금은 people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it 아, 사람들인데 아, it이야? 제 응? 사람들인데? 사람들인데 데이 어? 그러면 이 뒤에 is가 올 수 있냐?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점 찍고 s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his kind 이렇게 했을 때 이건 he is의 줄임말이지 네 응? 점 찍고 s라고 다 is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얘는 네. 뭐뭐의란 소유고요 여기 s는 왜 붙었어? 많아 한 가지 이상이어서 복수라서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점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공부했고요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예